제3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10월 초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르면 9월 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0월 초에 정식 출범하는 것으로 일정이 최종 정해졌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여수신 체크카드 영역에서 1, 2호 인터넷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주력 상품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상품의 경우 출범 직후엔 개인 신용대출에 주로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1,636억 원가량 공급하고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말 34.9%로 맞추기로 약속했습니다.